오늘의 경기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세 명이서 힘을 합쳐서 합산 20언더가 되면 그냥 대충 7언더씩 치면 되겠네요. 오, 진짠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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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약에 우리 대결이었잖아요? 상상 모양에도 까다롭네요. 됐다. 쌍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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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컨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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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이 정도면 버디할 수 있어, 버디할 수 있어. 자, 분위기 좋아요. 빨간색 하트가 뿅뿅뿅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네. 그나저나 우리 영재수쿨 학생들이 지난주에 그 어마어마한 전학생들을 상대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플레이 기억나요? 네.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네.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영재수쿨 학생들이 너무 잘 친다고, 무섭다고, 전학을 오기가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 자, 우리 전학생 오늘 궁금하지 않아요? 굉장히 궁금해요. 네. 모르는 선생님들. 궁금하죠? 네. 전학생, 나와주세요.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빠, 빠. 자, 아, 우리 전학생, 우리 김미림 학생 왔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미림 프로입니다. 어우, 짧고 간단하게.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영재수쿨 학생들하고도 인사 좀 나눠주세요. 안녕.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아유, 어색해라. 김민희 학생이랑 이렇게 셋이서 플레이를 할 건데 네. 오늘의 경기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세 명이서 힘을 합쳐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경기예요. 그 목표가 뭐냐? 합산 20언더가 되면 우리 그 승리 포인트 있죠? 네. 1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냥 대충 7언더씩 치면 되겠네요. 대충? 네. 대충 7언더씩이요? 네. 그럼 7언더씩이요? 탁탁 치면 되는데. 7321. 그치? 좋아요. 자, 그럼 대충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자 25언더가 달성이 되면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고 스코어를 한번 달성해봅시다. 네. 아시겠죠? 현역으로 뛰고 있는 김미림 학생. 심지어 우리 이 알파인 GC는 우승한 코스예요. 와. 기억나요? 네. 2라운드 합산 몇 언더 쳤죠? 16개. 여기서는 몇 개 언더 예상을 하세요? 오늘도 8언더 정도. 8언더 정도? 자, 그럼 대휘 학생은? 저는 딱 10개. 10개? 그럼 자, 좋다. 18언더. 자, 우리 찬우 학생은? 12언더. 12언더, 잠깐만. 그럼 30언더잖아? 네. 이야, 30언더. 자, 좋아. 그럼 30언더를 달성하면 교장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특별한 선물. 진짜 특별한 선물.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경기 시작 전에 우리 영재수쿨만의 또 특별한 룰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찬스권이 있어요. 네, 뭐 어려운 상황이나 뭐 내가 치기 싫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더 못 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지금 교장 선생님 찬스권을 썼을 때 성공률이 지금 한 20% 정도, 그쵸?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안 쓰면 벌타예요. 그래서 4볼타? 4볼타. 지금 5회차니까 5볼타가 되는 거죠. 5볼타. 똑바로 넘겨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경기 룰 다 숙지했죠? 네. 좋습니다. 우리 3명이서 협동을 해서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 한번 경기 시작 전에 화이팅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자, 손 모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자, 시작. 미림 학생은 프론트 티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영재수쿨 학생들은 레이디 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 아담한 체구에 거리가 폭발적인 비거리가 난단 말이에요. 오, 이 몸도 안 풀고 저렇게 세게 치기 있나요? 와. 야. 으아. 와, 너무 멀리 가서 와. 오. 야, 근데 진짜 더 세게 친다. 살쪄가지고. 아, 살쪘어요? 네. 많이 먹었더니.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더라 SNS 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자 좋습니다. 우리 대휘 학생 180m 지점에 좌측에 벙커가 있고요. 오. 오. 굿샷. 와. 야. 야. 자 우리 찬우 학생. 찬스. 찬스. 240m도 올라가시죠? 올라가시겠죠? 야, 나 지금 지금 오프닝 때부터 계속 이것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찬스 좋습니다. 240m. 야, 그러면 240m면 원혼을 해서 퍼트 준비해놓을게요. 우리 찬우 학생에게 이글펫의 기회를 넘겨 주도록 하겠어요. 좋아. 자, 일단 똑바로 놓고 한번 쳐볼게요. 그냥.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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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240m만. 와 됐다. 자 너무 너무 좌측인가요 이거? 스톱. 아 좀 가볍게 쳤는데 아. 아이 아이. 펑크 타라는인가요? 그래도 어프로치 넣을 수 있지 않아요 저거? 네. 할 수 있죠. 네. 얼마 안 돼요. 13m밖에 안 돼. 13m. 어유 미림 학생이 지금 벙커에 빠졌는데요. 야, 근데 저 야자수나무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저 나무를 피해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77m. 벙커예요. 20% 하면 몇 미터를 계산하나요? 저는 20m만. 어? 그냥 20m만 더 더해요? 네. 계산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가지고. 저기 20% 써있는데 20m를 더 한다고요? 좋습니다. 일단. 오. 오, 진짠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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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이글! 저 샤디글 너무 오랜만에 해봐요. 아니, 아까 분명히, 야, 방송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다고. 야, 첫 탈부터. 방금 회복됐어. 와, 야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대결이었잖아요? 상상만 해도 까다롭네요. 그렇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지금. 네. 야, 이거 첫 홀부터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자, 58m 우리 대휘 학생도 할 수 있어요. 자, 방향이 살짝 좌측에 런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아까 77m였잖아요. 근데 네. 20m만 더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97m를 친 거예요? 네. 아 진짜. 와 이렇게 간단한 거였나? 자 우리 찬우 학생. 자 늘 수 있습니다. 엣지에서부터 핀까지 여유 공간이 많이 없어서 그게 살짝 걱정인데. 우와. 오 잘했어. 나 빼도 저 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거기가 오르막 퍼팅하기 딱 좋아요. 자, 출발했고요. 네 컵. 아, 좀 강한가요? 컨시드. 작전. 아, 괜찮습니다. 첫 홀은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미림 학생이 이글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자, 버디. 좀 많이 나갔나요? 자, 내려와. 아, 안 내려오는군요. 잘했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김미림 학생 없었으면 첫 홀부터 지금 분위기 암울했을 것 같은데 역시 현역은 다릅니다.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홀에 우리 김미림 학생이 샷이글을 기록하는 바람에 2연더. 자, 2연더. 일단은 첫 홀을 봤기 때문에 엄청 믿음직스러워. 아, 믿음직스럽죠.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240m 지점에 페널티 에어리어 구역이 있기 때문에 좀 좌측으로 공략을 좀 가볍게 쳤네요. 굿샷. 감사합니다. 지금 워터 페널티 구역에 안 빠지기 위해서 좌측으로 치기도 했고 좀 가볍게 치기도 했습니다. 아주 공략적이에요. 전략적입니다, 아주. 오, 좋아요. 와, 똑바로. 좋습니다. 이렇게 딱 자처럼 딱 이렇게 똑바로. 잘 쳤습니다. 잘 쳤어요.
어유, 아슬아슬 했어요. 안 돌려놓고 치는군요, 다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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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죠. 오, 야. 찬우 학생도 스윙이 좀 뭔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연습 많이 했네. 오. 좋아요. 좋습니다. 앞핀이라 살짝 지금 떨어뜨릴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이럴 땐 높은 탄도로 치나요? 아니면 런으로 좀 굴리나요? 높은 탄도로. 높은 탄도로. 자, 이런 거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와. 너무 지금 밀렸다. 나 저 모습 지금 G2 방송으로 많이 봤거든요. 괜찮습니다. 비록 그린을 놓쳤지만 그래도 어프로치 뭐 하긴 뭐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파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림 학생 정도면 또 늘려고 칠 수도 있어요. 어휴. 지금 세게 치려고 기압을 동시에 넣었단 말이에요. 런! 야, 아깝네. 거리는 맞았네. 혹시 그 찬스 몇 번 쓸 수 있어요? 네? 찬스 몇 번? 찬스를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다? 1인당 한 번. 아, 다 해서? 네. 왜요? 나 지금 쓸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어프로치에서 찬스를 쓴다고요? 좋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아, 똑바로 해서 쓰는 게 뭐 아무거나 써주세요. 네. 아, 약간 좌측으로 돌려놨는데 좌측으로 가서 튕겨. 킥! 내려와. 아, 그래도 나이스 온. 뭐 경사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미림 학생이 그린을 놓쳤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오. 이야, 저 장면도 많이 봤어요. 브레이크. 근데 미림 학생은 이렇게 칠 때 뭔가 인터벌이라든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래 이렇게 생각할수록 더 긴장되는 편이라 잡생각이 오기 전에 빨리 그냥 막 생각을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막 뭐 반반. 자, 이번 노래 지금 분위기가 이거 2분으로 이거 버디는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오! 아, 맞네. 오케이. 오케이. 컨시드. 잘했어요. 자, 파도 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위 학생의 어깨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자, 한 클럽에. 좋습니다. 좋아요. 와. 힘! 야, 저 세레머니. 너무 일찍했다, 세레머니랑. 야, 이거 꿈에서 나올 것 같아. 어떡하지? 아, 세레머니는 너무 일찍했네. 야, 너무 아깝다. 야, 과감해요. 야. 우리 버디를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2언더 그대로예요. 대위 학생이 아까 10언더 친다고 했고 찬우 학생이 12언더 친다고 그랬어요. 오, 방향은 좋아 보이는데 약간 두껍나요? 아, 두껍습니다. 자, 지금 영재스쿨 학생들 지금 3번호까지 2분으로 만족하나요? 지금 이 분위기 어때요, 지금? 2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뜻대로 풀려가고 있지 않죠, 지금? 네.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20원도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아요. 아, 쎄. 쎈가요? 아. 안 돼. 괜찮아요. 우리 영재스쿨 학생들 1번 노래 보러는 2연도 지금 홀라당 까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경찰 얘들아, 경찰. 자, 화이팅. 자, 기운 내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20원도를 승리 포인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초반에 30개 어디 갔어? 30개. 자, 그러니까. 아, 우리 너무 자만했다. 좋아요. 느낌 있어요. 오, 들어왔다. 느낌 있어요. 까! 잘했다. 너무 아깝다. 와. 잘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좋아요. 할만합니다. 와우. 아이고, 잘못 맞았다.
와, 근데 잘못 맞았는데 64.4가 진짜 나무에만 안 가리면 돼요. 이 코스 특성상 페어웨이 지키긴 어려운데 러프에 가게 되면 나무에 걸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와우, 와. 세게 맞았어요. 저 왼쪽인가? 페어웨이. 그만. 자, 자, 찬호학생, 찬호학생. 멀리 갖다 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글도 할 수 있어요. 이글도 할 수 있어요. 샤디글. 샤디글. 이글이. 샤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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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행히 나무에는 안 걸립니다. 어우, 다행이에요. 근데 핀이 조금. 핀이, 아, 그러네요. 이게 그린이 이렇게 좀, 야, 좀 떨어뜨릴 지점이 없네요, 지금. 나쁘지? 그 말만 안 했으면 너무 멋있었을 것 같은데. 아! 어. 아, 자연스럽게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괜찮아. 그래도 오히려 뒤땅이어서 스핀이 없었기 때문에 더 멀리 간 것 같기도 하고. 자, 들어가면 극적인 이글이 됩니다. 방향 좋아요. 이게 엣지 틀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에이프론에 맞으면서 약간 바운스가 조금 우측으로 쳤어요. 그냥 투기예요. 오, 들었다. 야.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쓰면 그냥 보여요. 이게 어디 봐야겠다? 이렇게 딱 보여요? 오래 본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생각을 하기 싫은 거구나. 그냥. 그냥 딱 보이는 대로 깊게 생각 안 하고. 자, 버디! 됐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찬호 학생이 저 노래 까먹었던, 보기를 냈던 찾았어요. 그거를 다시 버디를 만회했습니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지금 아쉬운 건 대휘 학생이 지금 버디가 없네요. 네. 팝5에서 좀 스코어를 확 줄여놓자고요. 좀 맞았어요. 좀 맞았어요. 자, 페어웨이 좋습니다. 오케이. 남은 거리 170. 자, 이러면 투혼 됩니다. 네. 대휘 학생한테는 투혼이 돼요. 경사가 발끝 내리나? 컨택은 좋았는데? 그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벙커 아닌데. 벙커는 괜찮습니다. 대휘 학생 자리에서도 공략하기는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땐 분명히 지금 칩인을 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죠,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 하나만 더 돌릴 걸. 자, 그래도 우리 대휘 학생 첫 버디, 첫 버디. 자, 5번 홀에 첫 버디 나왔습니다. 볼스피드가 진짜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저 드라이브 볼 어디인데요? 와 진짜? 진짜? 아니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나보다 거리가 더 멀리 나가겠어 진짜. 방향 좋아요. 자, 거리만 맞으면 돼요. 거리만. 거리. 너무 아쉽다. 그림 맞았어요. 야, 이거 진짜 한 1cm만 더 갔으면 맞고 올라가서 붙었는. 까비. 됐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너무 아깝다. 내려가나? 어디까지 가? 오히려 좋아. 괜찮아. 그렇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자, 우리 미림 학생. 야, 경사가 지금. 야, 봤어요. 지금 한 3초 째려보고. 자, 봤어요. 제가 볼 때 한 두 컵 정도 보지 않았나 보이는데. 자, 거리감이죠. 내려와. 어디를 내려와요? 뒤로. 큰일 날 거. 뭐라고요? 큰일 날 거. 지금 입 가리고 욕한 거 아니죠, 지금? 위기예요. 찬스. 와우, 여기서. 와우. 바통 터치. 와우. 파이팅! 와, 지금 캐디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와우, 잠깐만. 와우. 야, 사람 좋게 봤는데, 우리 학생. 야, 이거. 이거 넣어야 연장 가는 거예요? 오케이. 세다. 안 세요. 아니, 안 세. 와.
그럼 다시 제가 해야 돼요. 네. 그래도 멀리 안 갔죠? 근데 진짜 잘하신 거예요, 엄청. 아,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린이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야, 찬학생. 이거 지금 20원도를 가려면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먼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2원도. 아이고. 세다, 세다. 아, 스탑. 멈추기만 해. 그린이 너무 어려워. 아, 컨시드를 받았어야 되는데 영재스쿨의 험난한 지금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오, 그냥 쳐. 오. 아. 자, 지금 6번 홀에 보기가 두 명이 나왔고요. 지금 코드블루예요. 지금 심각해요. 우리 지금 2언더예요. 7번 홀에 2언더입니다. 자, 18언더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야. 아우, 까비. 와. 오, 좀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좀만 더. 좀만 더. 아, 좋아요. 괜찮아요. 아, 근데 아일랜드 그린이다 보니까 대위 학생도 지금 투혼이 돼요.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물러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투혼 공략 가야 돼요. 좋아요. 와. 좋아요. 알바트로스인가요? 진짜 세게 쳐. 잠깐만요. 이거 알바트로스. 오. 아, 바운스. 바운스. 왜 글루틴 친구야? 아. 이런 건 조금. 아, 근데 오히려 좋아. 아, 그 바운스 킥이. 근데 지금 대위 학생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지금 경사가 거의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쇼트 가겠는데. 우와, 소리 봐. 뭐 대포 소리가 나. 너무 세게 쳤다. 우와. 아, 나가. 4번이죠. 아니야, 경사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4번이죠. 4번. 와. 4번이죠. 드라이브 스피드 더 나오는데요? 야, 근데 진짜 와, 세게, 진짜 엄청 세게 맞는다. 아, 너무 잘 맞았어요, 먹고. 와. 어? 똑바로? 왼쪽 좀 많아 보이긴 한데. 자, 지금 어디 봤나요? 좌측을 조금 봤어요. 자, 이제 거리감이에요. 됐다. 퓨어. 퓨어. 아, 너무 퓨어. 너무 그만 퓨어.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퍼팅 이어하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마무리 해주시고요. 아,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야, 정말 지루했던 게임이 이렇게 버디 한 방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자, 우리 대위 학생이 만약에 이글을 기록한다면 분위기가 완전 또 반전될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없다. 자, 두 컵밖에 안 돼요. 아, 너무 좋다. 아니야. 좋아. 아, 너무 똑바로 쳤어. 아, 끝밖에 안 나갔다. 버디는 기록해야 됩니다. 버디는 기록해야 돼요. 오, 좋습니다. 자, 그래도 미림 학생이랑 대위 학생이 버디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도 2언더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야, 4개 언더면 지금 전반이 지금 두 홀 남았단 말이에요. 오, 좋은데요? 야, 페어웨이가 너무 좁아요. 아, 페어웨이. 지금 현재 분위기상 10언더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최소 8언더는 합시다. 여기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여기 컨시드를 받으면 아, 우리 기세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파이팅. 어우, 좋아요. 오! 박수 소리 나왔어. 오, 굴러. 이야. 나이스. 좋아요. 자, 우리 대학생, 버디 찬스. 방컵에. 과감하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8번 홀 끝났단 말이에요. 네. 8번 홀에 3언더, 1오버니까 5언더예요.
백스핀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그래도 거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핀 위치를 보아하니 그래도 버디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냥 쳤네. 그냥 치는 게 더 멀리 가네, 찬우야. 한번 스윙 쳐봤어. 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우와, 207m. 와, 멀리 갔다. 찬우가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더 안 맞나 봐. 그냥 막 친. 되게 잘 치는데, 지금? 그치? 그런 거 같지? 네. 오케이. 지금 찬우 눈빛이 돌아왔어요. 자, 우리 미림학생. 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차디글! 오! 맞은 거 아니야, 지금? 안 맞았어? 좀 길었어요. 맞는 줄 알았네. 오, 나 진짜 깃발 맞은 줄 알았어. 야, 진짜 괜히 우승자가 아니구나. 첫 회 때 샤디글이 요 거리에서 나왔는데 너무 셌습니다. 자, 스탑! 그만. 괜찮아요. 에이프로는 괜찮습니다. 다들 두 번째 샷 거리가 좀 짧은 거리를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5m는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5m. 자, 됐다. 됐어. 이건 됐어. 됐어요. 됐어요. 됐다. 와. 대박. 지금, 여기 카메라가 아직도 없네. 들어올 때 찬우 표정을 봐야 되는데. 하나 했다, 그래도. 잘했어. 지금 2분으로 내려왔어, 지금. 아주 듬직해, 아주 그냥 우리 찬우 학생 아주 듬직해. 여기서 만약에 버디를 기록해준다면, 야, 이거 7언더면 할만해요. 7언더면 할만해. 됐어. 7언더면 할만해. 와. 갑자기 또 불타오르죠, 또. 또 불타올라요. 자, 좋습니다. 우리 전반 나인홀이 끝났는데 지금 미림학생, 네. 생각했던 대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네. 목표는 5개였는데 전반에? 네. 나쁘지 않네요. 네. 어쨌든 우리 오프닝 때 저는 8언더만 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4언더면 양호한 것 같아요. 네, 또 4언더만 양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대휘 학생이 지금 전반에 1, 2, 3, 4번 홀을 팔을 하다가 네. 5번 홀부터 이제 버디가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좀 조금 마음에 마음에 안 들어요. 성적이 2분이에요. 네. 네. 다행히 그래도 오버판 아니라서 네. 다행이에요. 그렇죠? 저 연습 때 2분 쳤을 때가 맨날 잘하더라고요. 전반에. 전반에 후반 2분 쳤을 때가 네. 후반에 정말 내용이 좋았다는 그런 네.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한 네. 8개 언더 정도? 후반에 8개 언더. 네. 1교시 힘들었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하고 2교시에서 만나요. 알았죠?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잘 쉬었나요? 1교시 끝나고? 네. 자,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후반 나인홀을 또 플레이를 할 텐데 전반전에 저희가 지금 7언더를 기록하고 있어요. 3명 합산. 네. 후반에 최소한 13개 네. 언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죠? 네. 왜 저만 보고.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후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림 학생이 342m로 플레이가 되는데, 오유, 코스가, 좀, 길다. 와우, 진짜 세게 친다. 샷. 감사합니다. 나이스. 러프. 괜찮아요. 그래도 남은 거리는 108m. 어우, 꽤 길어요. 오, 좋아요. 안 돼. 괜찮아. 벙커 쪽인 것 같은데, 근데 많이 남는다. 요런 좀 세게 치기보다는 그냥 정확성 위주로. 그렇죠. 지금 이 10번 홀 같은 경우가 레이디 티임에도 불구하고 좀 거리가 좀 길어서. 페어웨이. 좋습니다. 일단 투온이, 그렇죠. 대휘 학생은 투온이 될 것 같고요. 야, 이게 근데 찬우 학생이 지금, 그렇죠. 이게 벙커 턱도 굉장히 높고. 나무가 있네. 나무도 있고 거리도 좀 길고
그래도 다행히 찬우가 드로구질이니까. 아 좋습니다. 일단 나무는 그렇게 막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잘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컨택만 잘 되면 됩니다. 컨택만. 와 안 맞았어. 오 설마. 들어가나? 들어가나요? 우와. 진짜. 오. 오랜 시간 공들인 보람이 있네. 그치? 야, 좋았어. 아, 위기가 아주 기회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바람, 바람. 자, 컨시드. 바람이. 컨시드. 컨시드. 아, 좋아. 이 정도면 버디할 수 있어, 버디할 수 있어. 자, 분위기 좋아요. 그만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나만 잘 치면 되네. 자, 이제 미림학생만 잘 치면 되는데 지금 나무가. 야, 이거 나무가 이거 넘겨질려나요? 아, 전혀 문제가 안 되네요. 자, 나무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셀프, 셀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자, 몰라요. 또 우리 전학생 미림은. 치빈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이쯤 되면 치빈이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됐다. 됐다. 야, 거기서 경사를 한 번 더 타는구나. 자, 저 다리 떠는 거는 이제 그만 가. 똑바로. 아, 야, 이거 경사가. 바로 볼까, 왼쪽 볼까? 똑바로 치고, 똑바로. 바로? 그렇죠, 이제 이런 훈훈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제 학생들끼리 의논을 하고. 자, 바로 쳤어요. 세게 쳤어요. 야, 잘 막았다. 예스. 항상. 김미림 학생은, 미림 학생은 G2에서도 혼자 치고 잘 치면 혼자 막 박수 치고. 설마. 아. 나이스. 아우, 나이스 버디. 찬우 학생 지금 분위기 좋아요? 연속 버디예요, 지금? 네. 아, 좋아. 어이, 올라오는데요, 스코어가. 어, 나이스 버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분위기 좋았습니다. 버디 11개만 더 하면 돼요. 버디 11개.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버디 11개. 화이팅! 갑시다. 자, 미림 학생이 315m로 플레이가 되고 있고, 거리는 좀 짧지만, 아, 페널티 에어리어 구역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우, 진짜 세게 친다. 나무! 제발. 살았어. 도로 탁 해서?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오, 야. 일단 노린 거잖아요. 노린 거지, 노린 거지. 야, 이게 보니까 G2어 때 그 모습이 다 그대로 나오네. 제가 볼 땐 11번 홀은 약간의 서비스 홀 느낌이 있습니다. 오, 좋아요. 자, 티샷만 잘 되면 두 번째 샷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린 경사도 쉬워요. 이거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면 좋은 결과인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좋은 네. 자리예요, 좋은 자리예요. 야, 근데 진짜 미림 학생의 거리가 진짜 장타구나. 100m를 50도로. 사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이런 77m에서는 거리감이 더 우선이에요. 오, 잘 쳤다. 돌아. 잘 쳤다. 잘 쳤어요. 오, 우측이 좋다. 좋아요. 우측이 좋아요. 오케이, 그렇죠. 아, 잘했어요. 네, 옆이다. 좋습니다. 자, 버디. 좋아요. 오. 아, 나이스 버디. 아, 좋습니다. 분위기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 우리 찬우 학생도 똑바로 오기 때문에 일단 5m.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 버디. 아, 좋아요, 좋아요. 멋져, 멋져. 자, 지금 찬우 학생이 3연속 버디거든요. 지금 흐름 좋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어,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자, 지금 보면 아, 이제 후반 갈수록 빨간색 하트가 뾰뾰뾰뾰뾰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언더 목표가 아니라 25?
25원도를 목표로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원도 네. 하면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어요. 파이볼입니다. 찬스 홀이에요. 찬스 홀. 어우, 짧네요. 427m면 짧아요. 이 홀에서 이글 하면 네. 따로 뭐 볼 드린답니다. 볼. 그럼 저 그럼 우리도요? 그럼요. 와우, 67.4? 67. 잠깐만. 아, 볼 받고 싶어 가지고. 아니, 와. 그동안 아껴 놓고 있었네. 뭔가 상품이 아, 상품이나 뭐 우승하면 1,500만 원 상금이 걸려 있어야 좀 세게 치는구나. 자, 우리 학교에 있는 창고에 그 볼을 지금 갖고 와야겠는데. 찬스 쓰겠습니다. 어? 어, 너무 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벙커에 들어가더라도 원망 말아요. 네? 한 105m만 남겨주세요. 100m에서 105m. 아니, 저기까지 내가 공을 갈... 교감쌤 화이팅. 오,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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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핀 많이 걸렸네, 혹시? 아니요, 아니요. 1,700. 와, 다행이다. 야, 이걸 할 수 있겠다, 대희야. 네. 나 잘하지 않았어? 어, 너무 나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난 찬스 쓴 거 치고 나 지금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자, 176m의 오르막이. 아, 근데 좀 핀이 조금 어려운 데 있다 보니까. 짧게 쳐야 돼. 야, 근데 진짜 세게 친다. 우와. 와,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일단 몰라. 반대로 쉬어, 어, 일단 몰라, 일단 몰라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일단 최소 버디는 맡아놨고요. 자, 좋다. 오, 아! 오! 와. 괜찮아요. 띄웠어, 띄웠어, 띄웠어. 오! 있어. 와, 버디. 와. 일단 버디. 잘 친다. 나이스, 나이스. 자, 그 무릎에 반동을 주는 거는 공을 띄우기 위해서 주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야, 근데 경사가 와. 그렇죠. 이렇게 경사가 심할 때는 어프로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얘 너무 공격적으로만 하다가는 또 옆라인이 걸릴까 봐. 왜냐면 미리막생은 컨시드가 없거든요. 미리막생은 컨시드가 없어요. 아, 아 너무 아깝다. 그래도 야 근데 진짜 잘한다. 어 예스 버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똑바로 치면 빠져요? 이런 거 빠지지 않나?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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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지금 어 이게 생각. 보다 20언더가 그렇게 제 생각에는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파3가 있는 걸 깜빡했어요. 그렇죠. 두 번 실수는 없다. 오 좋은데? 어 진짜로? 진짜 좋은데? 두 번 실수는 없다. 오! 와! 야 이 손놀림이 야 이거 빠르다 이거 손놀림. 근데 저 진짜 장난 안 치고 시합 때도 이래요. 자 잠깐만 우리가 뜻하지 않게 지금 파3에서 버디를 기록하면 완전 땡큐죠. 경사가 은근히 있네요. 그렇죠. 우와. 오, 역시 득표. 와. 거의 그냥 5m를 쳐버리는군요. 우리가 파스룰은 그냥 원래 작전은 파만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버디 하나를 기록하면서 16언더 이제 4개 남았습니다. 오! 잠깐만. 이거... 16번 홀이 이거 잠깐만 서비스 원원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막생? 다시 이글 하면 공 주는 거예요? 어 그럼 당연하지. 와. 당연하지. 이글 하면 우리 창고에서 공 갖고 옵니다. 야. 와 63 딱 좋아. 어 63에 3000 딱인데? 딱 커도. 딱 좋아 딱 좋아. 아 근데 백스핀이 백스핀이 아 백스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진짜 정확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진짜 우승할 만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위 학생도 아마 원원을 시키기 위해서 어, 우측으로 밀리면 안 돼요. 안 돼, 너무 우측으로 밀리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 살았어, 살았어. 밀리면 와. 괜찮아, 괜찮아.
야, 근데 아깝다. 충분히 거리는 가능했네요. 오! 됐어! 오, 얘 크겠는데? 너무 길겠는데, 이거? 잠시만, 오, 18, 18. 아니야, 커도 돼, 괜찮아. 스민! 오, 올라만 가! 오! 오케이, 좋아. 지금 이그라면? 이그라면? 자, 일단 대위 학생 자리에서 어프로치 하기 나쁘지 않아요, 벙커샷 하기. 아까 그, 아까 했던 그 무릎. 어, 무릎. 띄우기. 바운스. 무릎 바운스. 그렇죠. 오, 아, 방향이. 컨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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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쌉쌉쌉 됐어. 좋았어. 나이스 버디. 아, 사이클 버디 아주 분위기 좋아. 대위도 분위기 좋아 지금. 아, 잘하고 있어. 야, 대위가 어느새 7원도까지 올라왔구나. 자, 프로치. 오! 들어왔어요. 와! 야, 역시 현역은 와. 다르다. 그래, 치빈이 하나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 했어. 쌍이글. 야. 쌍이글. 야, 내가 볼 땐 미림 학생이 대위 학생이 7원도로 바짝 쫓아오니까. 어, 약간 생각. 그래도 어, 현역. 그래도 현역인데. 뭔가 같은 편인데 도망가야 될 것 같은 그럼. 느낌이어가지고. 어? 좋은데? 됐다. 쌍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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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쌍이글했어. 와. 잠깐만, 우리 기록 달성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기록 달성한 거 아니야? 달성했어요, 지금. 그치, 했지? 21원도. 21원도지. 자, 그럼 아니야.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내가 25원도. 교장 선생님보다 더 높은 선생님이 있거든. 그분한테 선물을 왕창 받아올 테니까 지금 몇 개야, 지금? 25원도까지 가봅시다. 네? 25원도. 지금 분위기 아주 좋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무슨 공? 공. 이따 끝나고. 창고를, 교장 선생님 창고를 가야 되잖아. 이따가. 오, 예. 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야, 이거. 자, 우리 학교 창고에서 꺼내온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 학생이 못 받았는데 좀 나눠줄 의향 없어요? 몇 개 줄 거예요? 네 줄인데 몇 개 줄 거예요? 이야, 착하다. 역시. 이게...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오어 그러면 혼자 두 줄? 어서 네, 애기들 많이 쓰고 애기들 많이 쓰라고.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역시 분위기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재스쿨이에요. 인성교육도 아주 잘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만약에 25원도를 기록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네. 우리가 승리 포인트 적립한 거 못 뜯은 거 하나 있죠? 네. 기억나요? 네. 사마때. 사마때. 네. 누구한테 졌죠? 형들. 엉아들한테 졌죠? 네. 그 엉아들한테 진 거 뜯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두 번 뜯을 수 있는 거 기회를 줍니다. 25원도 기록하면. 오우.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 페널티 에어리어 구역으로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자, 또 극적으로 또 헤쳐나가는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죠. 빠는데. 지금 세 번째 샷이에요. 세 번째 샷을 최대한 멀리 갖다 놓고 네 번째 샷을 핀 가까이에 붙이면 파할 수 있어요. 오우, 좋아요. 자, 일단 더 멀리. 일단 최대한 짧은 거리를 남겨놓고 오케이. 파를 기록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어, 집중 좀 해야 되겠다. 자, 75m고요. 좋아요. 좀만 더. 어,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그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야, 과감해. 좋아. 일단 보기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야. 네. 페널티 에어리어 구역 들어가고 나서 그래도 바로 잘 막았습니다. 25원도가 되려면 버디 4개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플레이해서 만약에 올 버디를 기록하면 25원도 달성해서 우리 승리 포인트 2개 얻는 걸로. 어때요? 와, 근데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제작진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올바디 한번 가봅시다. 화이팅. 자, 화이팅. 마지막. 자, 아, 하나, 둘, 셋. 어이, 네. 어이, 화이팅. 자, 갑시다. 할 수 있어. 저는 왜 359m?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워낙 뭐 허리 짧기 때문에. 저번에 때 막골도 이렇게 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좀 끊어가야 되는 허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선생님? 너무 교장 선생님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아! 아, 오빠들. 아, 아깝다. 그래도 이제 좀 치다 보니까 좀 몸이 좀 풀리네요. 이거를 넘기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160m를 다 치면 안 됩니다. 150m만 안전하게. 오케이. 오, 46. 어, 좋았어. 어? 그쵸. 자, 일단 남은 거리가 105m이기 때문에 노려볼 만해요. 우리 대휘 학생도 넘기기는 좀 부담스럽고 대휘 학생도 너무 멀리 보내려고 하면 안 돼요. 47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오, 다행이에요, 아. 다행이에요. 자, 우리 미림 학생이 지금 아, 티샷이 조금 미스가 나면서 거리가 좀 길게 남긴 했지만 그래도 우승자는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줄 겁니다. 스톱! 괜찮아요. 스톱 발쳐도 오, 좋다. 오, 나이스. 할만해요, 할만해요. 오, 내려온다. 오, 아, 내려온다, 말았다. 설레게 해. 설레게. 와! 잘 쳤다! 일단 함성 소리 들렸고요. 오! 더 가라! 런! 오! 런이 왜 이렇게 많아? 런! 와, 일단 찬우가 할 일은 다 했어. 찬우가 할 일은 다 했어, 오케이. 이제. 자, 일단, 그러면 나만 잘하면 돼, 이제. 이제, 와, 이런 느낌이었구나. 어, 힘들었겠다, 진짜. 104m에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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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런. 대박. 나도 컨시도 없구나. 아 좋아,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괜찮아, 이제 다 했어 우리. 아 좀 들어가지. 아 들어갔으면 아 누가 파하는 괜찮은데. 자 우리 대휘 집중해야 됩니다. 100m. 꺄 소리가 안 났나요? 꺄 소리가 안 났나? 쳐서 아니요. 괜찮아. 일단 경사는 그만. 어. 자, 좋아요. 좋아요. 일단 현재 네 명 다 온 시킨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 일단 내가 먼저 버디를 기록할게요. 네. 자. 아, 예스. 아, 나이스. 자, 나는 할 거 다 했어요. 나는 할 거 다 했어요. 아, 자, 좋습니다. 자, 찬우야. 만약에 못 넣게 되면 우리 두 학생은 의미가 없어져요. 꼭 성공시켜줘요. 왼쪽 끝. 자, 할 수 있어요. 자, 제발, 제발. 오! 오, 야, 이게 뭐라고? 야, 이게 뭐라고? 아, 이게 지금. 무거워. 야, 이게 너무 떨리는데, 지금? 자, 그 다음 순서가 누굴? 내가 먼저 할게. 용서 지금... 양보 못해. 야, 근데 지금 미림 학생이 전화가 가지고 지금 구원도를 엄청 잘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혼자 뭔가 되게 독박 쓴 느낌이에요. 야,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정말 드라마예요. 정말 드라마예요. 와! 와, 진짜. 할 수 있어. 와. 야, 이게 뭐야? 할 수 있어. 와, 이게 뭐야? 할 수 있어. 야. 대휘야, 이거는 우승펏이라고 생각해야 돼. 진짜 어쩔 수가 없다. 다섯 컵. 이걸 성공시킨 미림 학생이 더 대단하지 않아요? 어, 나는 진짜 우측 5컵 성공하면 우승. 조금만. 내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떨리지? 그러니까. 자, 성공하면 우승. 자, 두둥. 짧으면 안 돼요? 아! 와, 너무 아깝다. 와. 아, 잘했어. 잘했다. 야, 너무 훌륭했어. 그래, 잘했어.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너무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영재스쿨 처음 왔잖아요. 네. 분위기 어땠나요? 다행히 그래도 네. 약간 체면은 지키고 가는 거 그러니까 같아서. 10원도 쳤어요. 원래 목표는 8원도였는데 네.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네. 만들고 가서 너무 훌륭하게 잘 컨디션 안 좋은 상태에서도 너무 훌륭하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대위학생 네. 아 그래도 7원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경기 전에 8원도보다 한타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네. 잘했습니다. 괜찮아요. 아 마콜이 조금 근데 마콜보다도 아까 해저드도 그렇죠. 중간에 페널티 에어리어 구역 들어간 거랑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많았죠. 네네. 그래도 파로 잘 막았으니까 오늘 보기 없는 플레이 아주 칭찬해요. 아주 잘했습니다. 보기 없는 플레이. 오, 노곡이네. 네. 자, 우리 찬우 학생. 네. 오늘 경기 어땠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어요? 초반에 막 포기한 거랑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오늘 이글도 하고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20원전을 달성했기 때문에 하나 뜯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참 잘했어요. 항상 뜯을 때마다 뭐가 나올 거라고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항상 참 잘했어요. 네. 아니요, 혹시 몰라요. 5, 6, 7, 8에도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경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스쿨!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